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Wow, 지금 시간 6시 45분이었어요. 푸드사운드가는 투어를 가려고 왔습니다. 지금 진짜 운 좋게 숙소가 서쪽으로 가면은 나와요. 정말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이 사무실인데 여기 여기서 40분까지 오라 그래서 푸드사운드가는 버스 왔다. 저는 서던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를 이용을 했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한국 분들이 평이 좋아서 여기를 했고 한 5불인가 더 내면 프리미엄 좌석인가? 준다 그래서 했는데 맨 앞자리 아저씨 바로 옆에 앞자리 그리고 제 자리는 이렇게 레저베이션 시트라고 여기 뒤에 있었고 제가 치워봤어요. 옆에 자리였고 정말 5달러 내고 호강했어요. 중국 소리도 들긴 하는데 가족 소규모 가족 혼자 온 사람 돌돌해서 가는 길에 엄청 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어떻고 영어도 잘 못 알아듣지만 아저씨가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많은 여행사 차들이 여기서 쉬네요. 찍어드릴까요? 같이 찍으세요. 아니, 이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추워서 내리기 싫은데 자꾸 내려서 올 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미련해. 이렇게 볼 땐 악보가 비춰지는 건가 했는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뭐가 비춰지긴 하네. 비가 옵니다. 눈이 올 줄 알았는데? 눈이 와. 멋있다. 갑자기 이 키아라는 새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거의 뭔가 팬미팅 수준인데 다 여기 몰려왔죠.
확 깨진 않지만 이 선지자 앞에 이제 물이 뭔가 펴지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물이? 살짝 하는 물주물이? 뭐 애들 다 자리를 확 맡아놔서 여기 왜 못 앉는 거야? 시인바드 라운지 다른 여행사만 가능한 거죠. 유튜버 그런 거 아시죠?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만들고는 있는데 심심해서. 아, 아 네네. 일도 그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크리에이터 쪽. 오! 와! 아, 좀 비가 안 오네? 진짜 이제? 아싸. 오! 너무 멋있다, 멋있어. 지금은 또 바람도 안 불고 너무 또 멀쩡해. 비면 또 얌전히 오고 지역마다 완전 다른 것 같아. 아까 다들 파이팅 넘치게 나와서 서 있었거든요. 그제 맞아. 카메라도 분위기 장난 아닌데? 필름도 잘 안 켜. 누가 누가 남성은 이거 보면 끝난다 그랬어. 날씨 좋은 날 얘기인 것 같아. 날씨가 이상하게 안 좋아서 빙합 좀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서 얼떨결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농심. 이게 어제 먹고 남은 감자 진짜 많이 줘가지고 탄수화물. 한국인은 추우면 찬바람이 불면 뜨거운 국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 진짜 버스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버스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히터를 켜준다 그랬대요. 근데 계속 제가 앞에서 보니까 계속 20도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진짜 추웠거든. 심지어 나중에 모자도 쓰고 손토시도 쓰고 있었어. 너무 추워서. 벤 아저씨는 너무 또 옷을 얇게 입고 있었던 거야. 모르겠어. 정확한 진위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맛있네. 오늘 봤는데 맛이 없어. 스무 말고도 팔더라고. 우유 한번 먹으려 사보고 청크쿠키랑 계속 먹으면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키오라 에어틴이었습니다. 안녕.
bedroom floor. Baby, you can take my.